오늘은 상환이병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신 병명에는 그런 병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 오신 분이 여러분 되시는 것 같아요. 상환이의 병도 자가 면역성 질병이에요. 자가 면역성 질병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상환이가 지금 180, 184. 근데 상환이는요, 어릴 때그 병을 알아가지고, 그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많이 써가지고, 안 자랐어요.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근데 지금은 다른 애보다 더 성장했죠. 여러분, 성장이 제일 빠를 때 이제 그런 병에 걸려서 약을 써서 성장이 억제가 됐더라도, 뉴스타트를 하면 본래 성장할 만큼 다시 회복하고 성장해요. 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뉴스타트는 이상구 박사가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초인간적인 생기라는 에너지를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정신님이 하시는 거거든. 그렇죠. 이상구는 그 설명만 해드리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초인간적인 그 존재, 하나님이죠, 그냥. 딱 받아들이면, 정말 그 하나님이 내 내면에 들어와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뉴스타트예요. 자가 면역성 질병이란 게 뭐냐? 무슨 병이냐면, 여러분 중에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염증이 일어납니다.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면역세포들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여러 종류의 면역 세포들 중에 제일 중요한 세포가 바로 여러분이 보신 사진으로 보신 그 T 세포들이에요. 걔네들이 이제 암 세포도 죽이고 B형, C형, 무슨 에이즈, 무슨 조류 독감 이런 바이러스도 죽이고 또그 T 세포가 또 폐결핵균, 혹은 문둥병균, 이런 것도 죽여요. 그러니까 그 T세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면서 우리 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T세포가 그 병균을 죽일 때,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켜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죽여요. 그 죽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T세포가 이 염증 물질이라는 여러 종류의 염증 물질을 생산해요. 그래서 염증 물질을 생산하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게 침투해 들어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붓고 아프고 열이 나고 그게 염증의 특징이거든요. 붓는다, 열난다, 아프다, 그렇죠. 그래서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다. 그러면 그 이제 관절 조직을 떼내 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그 당시 우리는 왜 그걸 봤냐고 하면 이게 무슨 병균이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켰을까?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이게 또 무슨 바이러스냐? 그런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박테리아 이런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균이야. 균이 없는데도 염증이 생긴다. 근데 하나 이상한 건 뭐냐면 내가 찾으려는 균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조직에 뭐가 꽉 와 있냐고 하면 이 동글동글한 이 T세포들이 꽉 많이 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거 댕길 당시에는 T세포를 T세포라고 이름도 없었어요. 그 당시 그 현미경을 보고 이 동글동글한 세포들이 뭐냐? 그 몰랐다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의과대학 그 병리학 교과서에 그 당시 T 세포를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참 재밌죠. Small. small은 뭐예요? 작다, 그래서 작잖아요, 그래서 small, round, round는 뭐예요? 동그를 동그랗다, cell, 작은 동그란 세포.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그런데 그 관절염 걸린 사람의 그 조직을 떼보면 병균은 없고 작은 동그란 세포들이 옹기종기 와서 거기에 꽉 차 있다고요. 그 이것들이 뭐 하는 거냐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놈들이 다 T세포야. 이제 그 당시 우리가 배울 때는 유전자가 뭔지도 몰랐어.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요 놈들이 와서 염증을 일으켰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의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아, 예, 이 작은 동그란 이 세포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면역 세포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그런 세포들이구나. 그래서 T세포라는 명칭을 그때 붙여줬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T세포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 나중에 이제 유전자 의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그 T세포 안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들이 쫙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 죽이는 물질,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 이런 식으로 유전자가 딱 있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죽이려면 그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염증 물질을 생산해서 염증을 일으켜서 그래서 죽여요. 그런데 이 자가 면역병이라는 병, 예를 들어서 상환이의 경우에는 상환이 콩팥을 그 당시에 조직을 조금 떼내서 보면 박테리아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는데 뭐만 있어요? T세포들만 오글오글 와 있어. 그 T세포들이 뭐 하냐면 거기서 염증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신장염이 생긴 거야. 자, 그렇게 생긴 신장염을 자가 면역성 신장염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 뭐냐면, 왜 자가 면역성 신장염이라고 부르냐 하면, 내 T세포가 내 콩팥에 쳐들어와가지고 염증을 일으켜서 그 신장염이 생겼다고 해서 자가 면역성 신장. 그러니까 나의 면역세포가 나에게
병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자가 면역성. 그래서 영어로는 autoimmune이라 그래요. auto는 auto. autoimmune. 자, 그래서 이 변질된 T세포, 이 T세포가 변질돼서 그래요. 그럼 T세포가 변질됐다면, T세포를 변질이 됐다, 변질이, T세포가 변질됐다면, 뭐가 변한 거예요? 유전자가 변한 거죠. 그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그래서 이 변질된 T세포들이 온갖 뭐 여러 군데를 댕기면서 이런 자가 면역성 질병, 그 염증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이 당뇨병에 걸렸다. 당뇨병에. 그 사실 당뇨병은 대충 뭐야 한 40대, 50대가 돼서 주로 뚱뚱하고 그렇죠. 살이 찌고 이런 사람들이 걸려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이 걸려 당뇨병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린 아이도 아닌데 젊을 때부터 30대부터 당뇨병이 시작하는데 뚱뚱하지도 않아.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걔네들은 왜 당뇨병이 걸렸냐?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당뇨병을, 성인 당뇨병이라 그럽니다. 성인. 왜? 왜 성인 당뇨병이라 그래요? 성인. 그러니까 나이 적어도 뭐예요? 50대. 가서 걸리기 때문에 성인들만 걸리는 거다. 어른들만 걸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어린애들이 그럴 땐 소아 당뇨병이라 그래요. 근데 그 이름을 따로따로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뇨병이 발생하는 원인 자체가 달라요. 성인 당뇨병, 주로 나이 많이 들어서 50대 가서 혹은 60대 가서 뚱뚱하고 그런 분들이 걸리는 성인 당뇨병에 걸리는 원인은 운동 부족에다가 이제 너무 기름기 있는 음식 많이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성인 당뇨병이 그때 가서 걸리는데 어린애들, 어리 걸리는 당뇨병은 자가 면역성 당뇨병이에요. 그러면 그 어린 아이의 T세포가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변한 T세포가 어디로 가느냐면 췌장으로 가요. 췌장에서 뭐가 생산돼? 인슐린이 생산돼요. 인슐린이 생산돼서 인슐린이 잘 나와야만 혈당이 잘 조절이 돼. 그런데 내 변질된 T세포가 췌장에 가가지고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만 골라가지고 염증을 일으켜 거기다. 그러니까 인슐린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 당뇨병은 인슐린이나 혹은 당뇨약에 잘 조절이 당 조절이 잘 되는데 자가 면역성 당뇨병, 그러니까 소아 당뇨병. 조금 나이가 들어서, 한 20대, 30대도 소아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참 드물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자신의 T세포가 가서, 췌장에 가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들에게 염증을 일으켜서 인슐린 생산이 안 되게 할때 생기는 소위 소아 당뇨병은 자가 면역성 당뇨병이에요. 성인 당뇨병은 자가 면역성 아닙니다. 그 성인 당뇨병 환자들의 T세포를 검사를 해보면 성인 당뇨병 환자들의 T세포는 정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여러분 그 임파암 하고 걸려서 나왔던 그 회복 얘기를 하신 여자분. 그분이 자가 면역 성병이 몸에 많았어요. 첫째,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자가 면역 성병이에요. 그 다음에 뭐, 궤양성 대장염. 그 변질된 T세포가 대장에 가서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궤양성 대장염. 그 다음에, 루푸스. 루푸스란 병은 변질된 T세포가 몸에 있는 모세혈관을 자꾸 공격해. 그래가지고 온 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뉴스타트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 하기 전에는 어떤 치료를 받았게요. 자, 자가면역성 질병을 가지고 병원을 가면 자 자가면역성 질병이 생긴 원인은 T세포가 변질돼서 T세포가 자기 기관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그거 의사들 알아요. 그러면 의사들이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네, T세포 죽이는 약을 줍니다. 왜? T세포가 말썽을 부리니까. 그래서 T세포를 몸살구로 하는 거예요. 그런 약을 면역 억제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거 먹고 나아요? 예. 네. 그래서 T세포를 많이 죽일 수 있어요. 그럼 T세포를 죽이면, 새 T세포를 자꾸 우리 몸에서 생산해. 왜 이게 필요하니까? T세포만큼 중요한 세포도 없으니까. 그러면 새 T세포가 만들어져가지고 자꾸 뭐예요? 변질돼. 왜 변질돼요? 그 변질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변질되는 원인이 뭐예요?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강의를 얼마나 못하는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강의를 얼마나 못했길래 이렇게 대답을 못하냐 아니면 얼마나 멍텅구리게 대답을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자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다? 예? 자, 우리 다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뭐다? 그렇지. 이제 나오네. 그렇죠. 생체 전자파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강의를 착실히 들었으면, 앞으로 제가 묻는 대답에 대답 못할 게 없어요. 대답 다 할 수 있도록 강의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 모르는데 왜 질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질문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가만히 있자. 내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뭐요? 있다.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찾아서 하세요. 자,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뇌파다. 그렇죠? 뇌파는 뇌에서 나온다. 뇌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 뜻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정신과 뭐예요? 잡신이 있다. 결국 영적 에너지가 이 뇌파, 이거는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물리적 에너지. 즉,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서, 내 뇌파를 바꾸어서, 나쁜 생체 전자파가 되면 유전자는 나쁘게 변하는 거고, 내 뇌파를, 좋은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내 뇌파가 알파파가 되면 생체 전자파도 좋은 파가 돼가지고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 나의 선택에 달렸다. 그렇죠? 선택에 달렸다. 제가 이 얘기를 세상에 지금 몇 번 한지 몰라요. 아마 한 12번 했을 거예요. 그래도 다음에 또 물었을 때 대답 못하면 이제는 진짜 쫓아 내버려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T 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됐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병원서는 이거를 인정하지를 뭐요? 아니니까 에코전 T세포만 죽인다고. 그러니까 약 먹고는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치료해야 돼. 그러면 뉴스타트에서는 그럼 상완이는 왜 났어요? 네.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체 좋은 생체 전자파가 돼가지고 상완이 T 세포 유전자가 정상화된 거야. 예. 네. 그래서 콩팥이 상완이 그 당시 콩팥이 한 5% 10%밖에 안 남았어. 아시겠죠? 여러분 중에 콩팥이 10% 15% 남았다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병원서는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건 무슨 병이라 그래요? 불치병이야. 병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투석해야 돼. 투석, 혈액 투석하고 결국 투석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콩팥 이식 수술하는 거예요. 남의 콩팥 갖다 붙이는. 그럼 남의 콩팥 갖다 붙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남의 콩팥 붙여놔도 또 망가뜨린다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해결돼야 돼요? 영적 차원에서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근본적인 치유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뉴스타트에서는 어느 차원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영적 차원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육적 차원에서는 해결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T세포의 유전자가 어떤 영적인 뜻이 들어갔기에 이 T세포 유전자가 본래 하나님이 이 T세포를 만들었을 때는 이 T세포로 하여금 우리 몸을 뭐요? 보호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 들어와서? 잡신놈들의 뜻이 들어와가지고 이 뜻을 왜곡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체 전자파도 왜곡돼가지고 결국 유전자의 변질을 초래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깊이 하기로 하고 그럼 이런 병의 종류가 뭐냐? 무수하게 많습니다. 무수하게 많아요.
그래서 관절염 뭐 이런 거, 뭐 갑상선염 이런 건 뭐 얼마인지 그렇고, 또 뭐, 또 어떤 분은 뭐예요? 안구건조증? 그렇죠? 눈이 자꾸 찝찝하고, 자꾸 눈물, 눈이 마르고, 입안이 뭐예요? 입안이 말라서 계속 물을 마셔야 되고, 인공 눈물을 쫙 넣어야 되고, 예. 그건 왜 그러냐. 이 변질된 T세포가 눈물샘을 공격해서 파괴하니까 눈물이 생산이 안 돼. 그리고 입이 마른 이유는 뭐예요? 입이 촉촉하려면, 입안이 촉촉하려면 뭐가 자꾸 생산돼야 돼? 침이. 그런데 이 T세포가 침샘을 공격해서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침이 안 나온 거예요. 이 침 안 생산되면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입이 촉촉한 게, 입안이 촉촉한 게 있으니까 그게 맨날, 여러분이 잘 알아서 잘 하는 거 그죠? 천만에 침샘에서 침을 계속 생산해내줘야 돼. 그러니까 생기가 자꾸 들어와서 침샘 속에 유전자를 자꾸 작동시켜. 그래서 우리가 침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침샘을 파괴하면 침도 안 나와. 그 다음에 또 어떤 병이 있냐면, 이 파킨슨스 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파킨슨스 병. 예. 파킨슨스 병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자꾸, 보통 때는 괜찮은데, 뭐, 글을 쓰려 그러면 어떻게? 떨려요. 근데 이게 점점 악화되면, 일어서서 걸어가자고 다리가 떨려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심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 몸이 뻣뻣해지고 굳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병은 또 왜 걸리냐? 이 병도 자가면역 성질병이에요. 그런 병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뇌 속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도파민. 뇌 세포 속에 도파민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이 도파민은 참 좋은 물질입니다. 엔돌핀보다 몇 배로 더 좋아. 엔돌핀은 그냥 아 기쁘다. 할아버지가 손 잡고 아 이제 기쁘다. 이제 이런 겁니다. 도파민은 뭐냐면은 흥분시킬 만큼 기뻐요. 진짜 우와 이런 거. 그 다음에 예. 아주 굉장한 쾌감을 주는 그런 물질을 도파민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가다니. 이거는 진짜 정말 히딩크의 기적이었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있을 수. 대한민국에선 좋았지만은, 세계 축구 협회에서는 아주 힘세는 일이었어요. 왜 대한민국에 올라와서 뭐 독일하고 붙는다. 뭐 이래서 하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 힘셌어요, 그때. 그때 이 우리는 제일 재밌는 월드컵이었지만 세계 축구 연맹에서는 제일 김새는 월드컵. 거기에 또 누가 올라왔어요? 터키가 올라왔잖아. 그럼 이게 뭐야? 이류 팀들이 다 뭐예요? 결성 중결성에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그때 결국 독일 우승했나요?
독일하고 결국 누가 붙어? 브라질하고 붙었나? 예. 그래가지고 자 그런데 막 우리는 막 도파민 막 쏟아졌어 그때 막 박지성 선수 슛 골잉 막 우리 막 펄쩍펄쩍 뛰어서 뛰어서 뛰고 막 시청 광장에서 춤을 덩칠 때 이게 이제 도파민 파티야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참 저는 이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참 멋진 분이라 왜냐하면 두꺼비 이런 놈들한테는 도파민 안 줬어요 하나님이 일단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기 메뚜기 한 마리 한 마리 잡아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이래야 돼 이런 거 없어 왜 도파민 없어? 여러분 여러분도 뚜껑이처럼 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뚜꺼비처럼 사는 걸 뭐 어떻게 뭐라 그래? 뚜꺼비처럼 사는 사람은 목석이라 합니다. 재미가 없어 도무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뚜꺼비처럼 강의하면 여러분 잘 낫겠습니까? 저도 온갖 주책을 다 부리면서 몸을 비틀어 가면서. 예. 이 강의가 아니라 이게 쇼야 쇼. 예. 아시겠죠? 예. 이렇게 좀 주책을 부려가면서 이게 그러라고 하나님이 도파민을 생산하도록 유전자까지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안 써먹어. 안 써먹고 맨날 뭐만 합니까? 이러면 백년 가야. 도파민을 생산한 뇌 세포가 할 일이 있어 없어? 할 일이 없어요. 네. 그러면 T 세포가 이 사람은 도파민이 필요 없네. 뇌 괜히 도파민 생산 뇌 세포가 많은데 그거 뭐 유지 관리하기가 뭐예요? 근데 그거 없애버리자 우리 올라가서. 그래서 T세포가 그래서 올라가서 도파민을 생산 뇌세포만 골라서 파괴해요. 침샘 파괴하듯이 눈물샘 파괴하듯이 그렇게 파괴해요. 희한한 병이죠. 근데 이제 웬만해서는 T세포가 그런 짓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자, 또 예를 들어서 요즘 척추 측간 협착, 예? 네, 협착증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척추뼈에 이제 척추 안에서 신경이 빠져 나오는데 이런 관이 있어요. 이제 신경이 통과하는데 이 신경이 눌려. 눌리면 자꾸 이게 근육에 힘이 없고, 예, 자 걷기가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무슨 교통사고를 당했던가 그러고 나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게 심해지고 그런데 이게 왜 정상적으로 이렇게 넓었던 그 관이 이게 좁아져서 이렇게 누르게 됐느냐 하면 이 뼈에 염증이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왜 뼈에 염증이 생겼겠냐 하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T세포가 변질이 돼서 이 뼈를 이게 염증을 자꾸 일으키니까 염증은 일으키면 뭐예요? 자꾸 여기 조직이 손상이 되고 그러면 자꾸 뭐가 생겨? 흉터가 생겨. 그래서 흉터가 자꾸 쌓이면 이게 여기에 통과할 수 있는 이게 좁아지죠. 그렇죠? 이게 구멍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간에서 그런 환자들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멀쩡한데 이게 걸음을 못 걷는다. 많은데 그게 이제 그건 또 수술한다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긁어내겠다는 거예요. 긁어내고 나면 뭔가 좋아진 것 같은데 또 좀 있으면 뭐예요? 또 T세포들이 가서 또 염증을 일으켜.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긁어부스럼이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좀 괜찮은데 이게 자꾸 긁고 하면 이게 자꾸 염증이 심해져서 두꺼워져서 더 좁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부터 고쳐야 돼? 예? 네? 그 부분을 아무리 긁어봐야 또 재발입니다. 왜? 뭐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 이제 원인을 얘기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자꾸 배웠습니다. 그죠? 몇 번 벌써 이것도 한 12번 얘기한 건데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아, 좋았어.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러면 이 T세포라는 것은요. 뇌세포가 아닙니다. 뇌세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T세포의 특징은 이 뇌에서 생산해내는 여러 가지 물질, 예를 들어서 엔도르핀이나 무슨 세로토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은 뇌세포가 생산하거든. 뭐 도파민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물질들을 받아들이는, 감지하는 안테나, 그거를 유식한 말로는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자, T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안테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안테나, 혹은 뭐, 다른 안테나, 혹은 이런 안테나, 각종 안테나들이 붙어 있는데, 다른 세포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T세포는 뇌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물질을 받아들이는 안테나들 쫙 붙어있어요. 그래서 T세포는 뇌세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뇌세포가 생산하는 물질이 아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 T세포를 일컬어 혈관 속에 떠돌아댕기는 뇌세포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T세포와 뇌세포와의 관계가 아주 뭐예요? 아주 긴밀합니다. 그래서 뇌에 생기는 어떤 변화는 즉각적으로 T세포에 뭐예요? 전달이 돼요. 그게 이제 다 이 파장으로 됩니다. 자, 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게 뇌 뇌세포가 여러 물질을 막 생산해냅니다. 그렇죠? 근데 생산해내면
이 이런 게 이제 물질들인데 물질들마다 모든 화학 물질은 그 고유의 뭐가 있어? 고유의 파동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다 그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T세포야. 파란 세포가 T세포인데 이 T세포의 표면에 뭐가 안테나가 다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테나도 고유 안테나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요 물질이 지금 뇌가 생산한 해놓은 요 물질이 엔돌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엔돌핀이 피 속으로 녹아들어서 이 노란 색깔이 피다. 피 속으로 녹아들어서 피 속에 있는 이 T세포를 만나가지고 T세포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여러 종류의 안테나가 있어. 안테나인데 이 엔돌핀 주파수하고 맞는 안테나에 엔돌핀이 탁 가서 올라붙어요. 올라붙으면 이 엔돌핀 안테나가 켜져. 켜지면서 이 엔돌핀이 가지고 온 주파수 파동을 증폭시킵니다. 이렇게 증폭을 시켜가지고 결국 이 파동이 이 신호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유전자까지 가요. 그 유전자 실이 꽉 있잖아요. 그렇죠? 실이 가가지고 여기에 아주 특수한 유전자, 주파수가 맞는 유전자를 activate, 응? 활성화시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활성화시켜서 유전자가 짜잔! 하고 여기 켜집니다. 여긴 다 꺼진 유전자야, 지금. 그 유전자만 쫙 켜져서. 이 유전자 켜지면, 그래서 엔돌핀 신호가 따고, 아, 기쁘다! 이렇게 되면, 아, 강의를 듣고, 아, 이제 알았다. 그럼 나도 암이 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면, 그 자연, 항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엔돌핀 신호를 받고 다 켜져요. 켜지면 어떻게 되나? 이 유전자에서, 자, 따라가 봅시다. 아, 이런 물질이 생겨. 요게 무슨 물질이게? 암세포 죽이러 가는 물질이야. 박수,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수를 많이 칠수록 이게 자꾸 이렇게 돼. 아시겠죠? 먼저 박수 안 치면 목석.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조금 주책을, 뉴스타트는 주책기가 있어야 잘해요. 그래서 주책기가 없으면 자꾸 주책기가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목석이라도 부르고 또 점잖은 사람이라 그래요. 점잖은 사람이라는 게 그게 좋은 말 아닙니다. 젊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그건 뭐 좋은 말이에요. 젊었다. 아, 저도 오늘 저녁에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바로 제 가까이 이렇게 제 앉으신 분이 자꾸 저를 쳐다봐. 그 상담 끝나고 뭐라 그러냐. 박사님은 코가 일품이래. 그 바람에 오늘 저녁에 암세포 다 죽였어. 어디 있어요? 안 보이네. 제 암세포 덕택에 다 죽었어. 그 이놈의 코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남자고 70이 넘었고 그래도 그런 말을 해주면 뭐예요?
오늘 생긴 암세포 다 죽일 수 있듯이. 네? 그래서 특히 여러분 부부 사이에 그렇게 해주세요. 당신이 오늘, 우리 전숙희 씨 오늘 보니까 아침에, 훨씬 이뻐졌더라. 그렇죠? 뭐 좀 발랐던겨? 예? 예? 근데 피부, 얼굴 색깔이 훨씬 달라, 좋아졌어요. 그죠? 예, 예. 그저께만 해도 헬스케이드니, 그렇죠. 이제 생기가 좀 나고, 그렇죠. 눈이 조금 또릿또릿해지고. 저는 그런 거 보는 데는 아주 귀신입니다. 잘 보여요. 예?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제가 이런 말 한마디를 해도 암세포는 저건 한다고 지금 저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스트레칭 하다가, 헬렐레 할 때, 여러분, 동네방네 다 댕기면서 어떻게, 좀 주책을 좀 부리라고. 어쩌라고. 그죠. 우리, 저는요, 그런 거 다 보고 합니다. 그냥 제가 그냥, 저분은 좀 안 하는구나. 다 제가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막, 온 동네방네 다. 그래서, 내일부터 사모님 뒤만 따라다녀. 그 정도 성의를 보여야 돼. 아시겠죠? 그 정도. 진짜요. 그러면 그게요. 나중에 기뻐집니다. 그 나를 극복하는 거야. 아시겠죠? 극복해. 나를 극복해야 이겨요. 왜? 이놈의 나가 나를 병들게 만들었거든. 아시겠죠? 특히 이 자가 면역병을 연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기에 T세포가 내 T 멀쩡하든 정상적이든 나의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그런 변질된 T세포가 됐을까? 아, 저 기침하는 바람에 내가 깜빡 잊어버렸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위기 얼마나 좋아요. 이 분위기가 병 낫게 해준다고. 아시겠죠? 이거를 유지시켜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은 암 동기생들이 이렇게 웃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이 지구상에 여기밖에 없다고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이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여자들이 많이 걸린다는 거. 여자들이. 남자들도 물론 걸리죠.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그러면 아무 여자나 걸리나? 그건 아닙니다. 알겠죠? 이 자가 면역병에 걸리는 여성들의 성격 타입이 뭐냐고 하면 대개 주위 사람들이 참 착하다는 여성들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피아니스트 김현수 씨도 그런 부류야. 주위에서 현수가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
그래서 그 루푸스라는 심각한 자가면역병에 걸렸어. 그 자가면역병 중에 아마 제일 고약한 놈이 루푸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 여러분 사람 치고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게요. 그렇게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착해 보여도 속에는 뭐요? 찌그레기 두성이야. 고약한 냄새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이런 막 부글부글한 거를 자기 마음대로 막 탁 털어내는 사람은 못된 사람이라고 불러 우리가.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은 뭐요? 나는 못됐어. 이런 사람들은 자가면역병 안 걸려. 어떤 사람들이 걸리냐? 나는 착해요. 그 막 하고 싶은 말은 뭐요? 막다 꾹꾹 눌러. 저는 착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막 남이 아마 상처를 받건 말건 하고 싶은 말 막 구닥구닥 하고 나면 그 사람은 뭐요? 속은 시원해. 근데 그 말 들은 사람은 뭐요? 아마 저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말하는 데 조심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제 저 동네방네 쫓아댕기는 분, 좀 뭐 하고 싶은 말 막 다 해요. 그러니까 저런 분은 자가면역병 안 걸려. 안 걸리는데. 제가 전화 상담이 왔어요. 그런데 환자는 남편인데 부인이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따발총을 막 얘기. 그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해도 박사님 근데 있잖아요. 막 따발총을 그다음 또 뭐 했던 말 또 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또 뭐 듣지도 안 하는 거 같아 그냥.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참 남편 누군지 힘들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제일 행복한 여인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남편한테도 잘못했다 그러고 남편도 내가 그동안 너무 목석 같아서 미안하다 그러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 아시겠죠? 그러면 속이 어떻게 해요? 후련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서 며느리를 봤는데 진짜 착한 며느리를 본 거야. 그래서 시집을 살게 됐는데 이 시어머니가 고약해. 얼마나 힘들겠어. 시어머니가 좋아도 시집은 힘들어. 그렇죠. 하여튼, 우리 한국 여자들은 시집만 들어갔다 하면 이거는, 예, 무조건 하고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결혼한 친구들 이렇게 모이면 주로 이제 뭐요? 시어머니 얼마나 고약한지 이제 막 얘기하는데 이 착한 여자는 얘기 안 해요. 왜 해요? 착한 사람이 시어머니 욕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물어봐요. 니네 시어머니 어떠니? 그런 여자 뭐라 그래요? 우리 시어머니 참 좋으셔. 근데 속에는 뭐예요? 이걸 눌러놓고. 그래가지고 착하게 살라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다가,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잡신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래?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러면 내가 그게 잡신인 줄도 모르고, 그 여자는, 전쟁 났어. 모르고, 자기가 죽고 싶은 줄 안다고. 맞아. 그냥 죽고 싶다. 이제 그거를 이제 남편이라도 잘 풀어주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이제 남편도 또 충청도 사람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자꾸 풀리지 않고 자기는 계속 착해야 되고 그러면 첫째 아프고 싶어 병원에라도 뭐예요 입원하고 싶어 좀이 가족을 뭐예요 떠나서 그냥 혼자서 좀 잠도 시커 자고, 막 너무 힘들어. 이제 그래 가지고 내가 아프고 싶으면 그래서 내가 아프고 싶다. 그다음에 좀더 이제 심각하게 되면 죽고 싶다. 그냥 아프고 싶다. 병원에라도 입원하면 얼마나 좋을까. 죽고 싶어. 이거 어떻게 살지 이렇게 이제 밤낮 없이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뜻이 T세포 유전자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T세포들이 그 뜻을 전달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T세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다고 하시는 것 같지 않니? 그러면 T세포도 그런 것 같아. 나한테도 계속 그 신호가 오는데.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지. 우리가 주인님 뜻대로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결정하는 거예요, T세포들이. 그러면은, 뭐요? 콩밭을 공격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자가 면역병이 나으려면 그 부분부터 해결이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척추 그 협착증하고 당뇨병이 같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 당뇨병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찍이, 보통 사람들 그 당뇨병 그 나이에 30세 발생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 당뇨병도, 그리고 약이 또잘안 된다 그래요. 성인 당뇨병은 약이 잘 들어요. 그래서 그 당뇨병도 자가 면역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뭐, 어쨌든, 그게 자가 면역성 당뇨병이든 성인 당뇨병이든 치료 방법은 뭐예요? 예? 네? 치료 방법 뭐예요? 이런 멍텅구리들이.
뉴 스타트! 이게 입력이 딱 돼야 돼. 군소리 할 거 없어. 모든 것은 뉴 스타트로 뭐예요? 해결되게 돼 있다. 탁! 이게 딱 그래. 이것만 딱 되면요. 이 뉴 스타트 하면서 투배하는 생활 자체가 재밌어요. 그리고 시간이 의미 있고. 그래서, 참, 정말, 그래서, 자, 이제, 자가 면역성 질병 왜 걸리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좀 털어내야 돼. 털어내는데, 내 마음 속에 있는 걸 솔직하게 털어낼 때가 별로 없다고요. 그게 이제 친정 엄마라도 그걸 들어주면 좋아요. 그래, 힘들겠다. 근데 친정 엄마가 덜컥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말할 때가 뭐요? 없어. 근데 이제 어떤 친정 엄마는 어떡하냐면 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출가 외인이야. 알았어. 네가 알았어. 살아가야지. 예. 그래서 이 여자들은 특히 이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 말을, 내 솔직한 말을, 속에 있는 말을 들어줄 형제, 자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친구가 필요해. 그래서 친구가 그런 내 속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많은 사람이 건강해요. 자,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친구들 간에도 또 어떻게 해요?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러잖아. 친구가 또 원수되는 수가 많죠. 그러니 이 세상은 참 힘드는 거야. 그러면 자, 친구도 있었는데 배신하고 떠나버렸고, 엄마도, 남편은, 목숙이고, 이게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답은 맞는데 대답하는 폼이 아니야. 뉴스타트 다 이러고 나와야지. 뉴스타트. 자, 이제 그게 뭐냐면은 쓰레기통이 필요합니다. 쓰레기통.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을 쓰레기통이 우리 모든 사람이 필요해요. 그 쓰레기통을 어떻게 구하죠? 내 마음 속에 있는 쓰레기 다 쳐낼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거. 그 어디서 구해요? 여러분. 그 쓰레기통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박수! 아시겠죠? 네.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막 위대하고 훌륭해가지고 쓰레기 가져가면 야단 맞을 줄 알아. 여러분, 그래서 뭐 돈이나 가져가서 바치고 이래야 하나님이, 아하,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통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친정 엄마한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은 친정 엄마를 뭐요?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왜? 친정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는 게 확실해요, 안 해요? 저 사랑이 확실하면 믿음이 확실해져요. 사랑이 확실하지 않으면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쓰레기통으로 삼으려면 그 진짜 그게 왜? 이 쓰레기를 내가 버릴 데가 없이 갖고 댕기면 그게 나를 죽이는 거야. 왜? 쓰레기 그게 나쁜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 유전자는 뜻에 반응을 하고 있는데 나쁜 뜻만 가득 차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큰 문제야. 하나님으로서는 골치 아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갖다 버리기가 참 곤란해요. 그렇죠? 친구도 진짜 친한 친구라야 갖다 버릴만 하지. 그런데 갖다 버리면 꼭 그 내가 갖다 버린 친구가 또 어떻게 해? 뭐 악의는 없는데 다른 자기 다른 친구한테 가서 또 뭐야 너만 알아 이래서 한다 아시겠지? 이래서 그 친구도 믿을 수 없고 뭐 왜 그건 그 너만 알아는 여자의 본능이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친구한테 하지 말라는 내가 그거를 또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주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은 그래서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기를 나한테 줘서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내 쓰레기는 다 받아가시고 그래야 신앙생활, 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여러분 계속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쓰레기통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요. 아시겠죠? 예. 자꾸. 그래서, 저는 뭐 무슨 교회 나가서 뭐 새벽 기도에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종교 행위라 그럽니다.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나의 쓰레기통으로 삼을 만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쓰레기를 많이 버릴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 왜? 많이 버릴수록 유전자는 더 많이 켜질 테니까. 박수. 그래서 저도 옛날에 쓰레기 많이 갖다 버렸습니다. 하나님한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그래가지고 저는 막 성경책 들고 찬송가 책 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야단쳤어요, 제가. 뭐 하는 거요, 이거 지금, 하나님, 이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이 자식이 왜 나를 야단쳐?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실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래, 상구야, 네가 화가 단단히 났구나. 나도, 내가 볼 때도 너 참 힘들겠다. 그래, 화낸 김에 그냥 실컷 내봐라. 내가 다 받아줄게. 그런 분이 아니야. 그게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내가 착해야만 살아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나는 하나님에게 뭐처럼 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아이처럼 되면. 어린 아이는 아빠는 날 사랑해. 그 아빠가
회사에서 퇴근을 좀 늦게 해서. 그러면 이 어린 놈이 뭐예요? 네 살짜리가 왜 늦게 와 이렇게? 그럼 아빠 뭐라 그래요? 미안해 늦었어.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아빠 하나님의 마음은 한없이 넓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한테 격식을 차리라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도 답답한 게 있고 자꾸 이게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들고 그러면 산책하다가 좀 저 노력바위 가는 길에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신경질도 좀 내고 원망도 좀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네가 나를 이렇게 뭐요? 믿어준다니 나는 너무 고맙다. 그래서 바로 저거예요. 바로 저거. 강의실에 들어와서 왜 그렇게 시질 웃고 있어 이러지 않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 그래서 자가 면역성 질병 제2탄은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